오늘 윤겸 전문가의 의견을 가장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경기 침체 가운데서 가치주가 부각될 거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윤겸입니다. 저는 오늘 코멘트를 경기 침체 속에서 가치주를 찾자. 이제 경기 침체는 왔습니다. 저는 이제 방송 출연하면서 누누이 좀 보수적이고 여러 가지 이제 통합적인 그 악재, 트리플 악재에 의해서 경기 전망이 안 좋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게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현실로 나타난 것 같고요. 또저 또한 증시가 살아나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또 희망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게 그런 환경이 됐으면 저도 참 그걸 바라는데, 여러 가지 대내적인 악재가 단순치 않고 아주 그 복잡 미묘한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보니까 참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어제 그 뉴욕 증시가 1일 천하로 끝났습니다. 뭐 3일 천하도 아니고요. 단 하루 만에 또 급하락하는 과대 낙폭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는데,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니 기업들한테는 큰 부담이겠죠. 특히 이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저는 이제 냉정히 말씀드리면은 기술주의 신화는 좀 마무리됐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가치주, 이제 그 현재 가치가 기업 가치보다 지금 낮은 기업, 실적은 좋고 또 재무제표도 좋고, 그러나 현재 좀 과대 좀 낙폭돼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그뭐 지금 이제 순환매에 의한 섹터장이긴 하나 길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근거리가 아니라 원거리의 시각으로 멀리 내다보고, 지금은 이제 가치주의 종목들을 잘 발굴을 해서 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분석하시면은 충분히 그 저평가된 가치주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뭐 워낙 요새 정보가 잘 오픈이 돼 있고요. 잘만 검색해서 꼼꼼히 들여다보시면 그런 이제 그 보석 같은 모래 아래에 숨어 있는 그런 이제 보석 같은 종목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려도 살아날 수 있는 종목. 이제 이게 긴 호흡을 가지시고요. 멀리 내다보시고, 장기전 싸움이고 시간을 먹는 게임이니까 좀 이왕 이렇게 된 시장, 이제 겸허하게 편안하게 받아들이시고, 여기서 나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종목은 무엇일까? 그래서 가치주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너지주들, 지금 뭐 러시아가 또 이제 그 가스 공급을 갖다가 뭐 정치적인 발언으로 해서 좀 가스 공급을 갖다가 또 줄이겠다라는 발언도 나왔고, 지금 각국이 또 식량 원자재를 보호하다 보니까 원자재 값이 많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자재주들은 이제 조금 약간 진입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따르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등락도 좀 심하고 변동성이 좀 심하고, 그래서 그런 에너지주도 좋지만은 멀리 길게 보고 이 가치주를 찾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오늘 또 이제 어제 너무 과대 낙폭하다 보니까 조금 반등해 주는 그런 이제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정부가 경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민간 시장 주도로 정책을 피겠다. 그래서 법인세도 인하하고요. 25%에서 20%로 인하하겠다. 3% 인하하겠다. 그다음에 세율 구간도 간소화하겠다. 그러니까 기업으로서는 이제 3%라는 그 법인세 인하는 이제 겉으로 봐서는 수치에 비해서는 크지 않을 것 같지만은 또 기업의 실적, 이제 이익, 당기 순이익을 봤을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3%만큼 반영이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주가도 당장은 뭐 온기가 불어넣고 좀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길게 봤을 때는, 시간을 넉넉히 봤을 때는 이제 좀 장이 조금 악재가 조금 이제 좀그좀 간소화되면서 좀 좋아진다면은 이것도 이제 증시에, 회사 주식에, 주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정부가 규제 개혁을 또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시간을 갖고 지켜보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이제 증시 변수로는 말씀드린 원자재 자국 보호, 지금 뭐 기사에도 났지만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밀가루 수출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이제 수입을 80% 하는 국가다 보니까 자국에서 생산하는 밀을 수출을 하면은 자국 보호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각국이 지금 원자재 보호 싸움이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에너지 급등의 원자재 급등의 좀 변수고,
또 북핵 문제도 좀 오늘 또 미국이 중국에 북핵 우려를 갖다 의사 표시했고요. 또 어제 말씀드린 원숭이 두창도 또 변수로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가치주로서 고점 대비 하락돼 있는 종목들 제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원방테크라든지 한국선제, 서현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지금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돼 있는 저점 구간에 와 있고 실적도 좋은 그런 종목이 아닐까 해서 이따 추천 종목으로 제가 또 원방테크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혹한기 겨울에 접어들었습니다. 참 현실이 좀 냉혹합니다. 투자 여러분들 이제 많이 물리시고 손실 중이시라는 걸 저도 이해하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살 길을 찾아야죠. 대안을 찾고 방법을 찾고 대신에 말씀드린 긴 호흡으로 멀리 봤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되고 살아날 수 있는 종목들을 구별해서 구분해서 바구니에 분할 매수로 좀 담아가면 어떨까 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 마무리 드리고 코멘트하고 시황 제가 관심 섹터 이따 추천 종목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